지난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.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. 분만 취약지인 영월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분만실이 건립됐는데 산모들은 여전히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. 출산 후 몸조리나 신생아를 봐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국비 등 63억 원을 들여 준공된 영월의료원 분만실입니다. 임신부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에 마련됐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명뿐입니다. 분만실이 생긴 2021년 이후 영월군에 출생신고된 아기는 253명인데 거의 다 영월이 아닌 타지에서 태어난 겁니다. 임신부들이 출산 전 진찰은 받더라도 분만은 산후조리원이 있는 도시로 나가기 때문입니다. 출산 후 몸조리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제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고 일부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. 결국 영월군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나섰습니다. 원정 출산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부재로 인한 이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어들이기 위한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현재 건립 중인 영월군 가족센터 옆 공원 부지에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짓게 되는데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한 번에 10명의 산모가 입소할 수 있고 프로그램실과 영유아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. 특히 신축되는 가족센터와 연계해 취학 전 아동기까지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. 산후조리원이 완공되고 나면 인근의 군지역에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. 지난 10년간 영월 지역 신생아 수는 180여 명에서 90명대로 반이나 줄었습니다. 가까운 곳에 분만과 산후조리 시설이 갖춰져 지역 산모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면 떨어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